당근마켓. 당근. 네, 그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엄청 많죠. 네, 중고 거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중고 물건을 잘못 갖고 들어오면 집에. 죽어요. 개박살 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요. 그거를 만약에 거래를 했을 때, 뭐, 좀 좋게 해갖고 물건을 갖고 오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나쁜 기운 없애는 법? 네. 가장 뭐, 흔히들 알고 계신 게, 뭐, 화장실에 묵혀라. 측간신에 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게 뭐 왕자를 이렇게 써서 동그라미 쳐서 해놔라. 그 윤석열 대통령 알았어. 왕자. 예, 네, 말씀하세요.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용무 사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팀이 적어갖고 나오셔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나쁜 기운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만약에 집에 향이 있어, 그럼 향을 이렇게 좀 키워서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손님들 너무 요즘 힘든 게 뭐냐면은 집에 향 없는데요, 그럼 집에 다른 거 뭐 흔히 말해 종이가 있으면 종이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태우든가. 아우, 저희 집은 아파트라서, 고급 아파트라서 불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럼 그냥 소금 뿌려. 어떻게 해? 아, 물건에 소금을 뿌려? 아유,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그 뒤에다 이렇게 소금을 착착착 뿌리는 거지. 또 막 그 최현석 셰프처럼 이렇게 뿌리라는 게 아니라 탁탁탁 이렇게 세 번만 소리 나게끔. 왜 흔히 말해 여기 뭐 쟁반 같은 거 들고 탁탁탁 세 번을 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죠. 아, 근데 그렇게 갖고 와라? 되도록이면은 출처가 좀 이렇게 불투명한 그런 중고 물품은 조금 거래를 안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뭐 그 사용자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 이게 정말 뭐 귀신 이야기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모든 건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이런 구정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물론 뭐 내가 가성비를 따지고 경제적으로 그게 더 뭐 나한테는 개이득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또 러셀도 많이 하시잖아. 러셀 까라 그러나 리셀 까라 그러나 리셀, 그런 것도 리셀. 죄송합니다. 학업이 짧아서. 리셀 그런 것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조금 내가 찝찝하다, 아 이건 조금 뭔가 뭐 사서 기분은 좋지만 뭔가 좀 찝찝한데, 그럴 때는 향을 켜서 향불을 돌리거나 종이 같은 거를 태우면서 불로써 어떻게 보면 화의 기운으로써 안 좋은 기운을 다스린다든가, 정 모든 게 안 될 때에는 쟁반 같은 거 이렇게 탁 드시고 소금을 세 번 탁탁탁 뿌리고 들어오셔라. 그리고 나시면은 안 좋은 기운이 일부 소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정도? 요거까지만 하면 됐지. 그리고 나중에 정말 잘 뭐 물건이, 근데 우리 황해도 굿에는 그런 것도, 그런 거리도 있어요. 그렇게 동토, 동법 잡는 거리도 있어.